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는 4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국내 총 생산이 내년에 1조 563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13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5년 뒤 일본과의 경제력 격차를 4.7배까지 좁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6개 신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 3,960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수요가 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추세 자체가 약간 한풍을 꺾인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시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정이 좀 나왔고요. 1910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1900선을 장중에 좀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 폭이 상당히 줄었고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11원 20전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이 수출주 같은 경우도 엔화 강세 현상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혼조세 끝에 마감됐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증시 조정을 딱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불안해졌다. 그리고 또 해외 변수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뭐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어제 그 장중 내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네. 과연 FOMC가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적게 풀 것인가 많이 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달러화가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수급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뭐 흐름은 FOMC가 이제 11월 3일 날 회의를 이제 하면서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을 할 텐데요. 그 규모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처럼 5천억 달러가 될지 아니면 작년 수준의 1조 7천억 달러 수준에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가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첨예한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지금 그 회의 IB들의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예상 규모를 한번 도표로 보시겠는데요. 네. 뭐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HSBC에서는 1.5조 달러, 그다음 골드만삭스에서는 2조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예상들을 마치 좀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약 5천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들은 이제 11월 2일 날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그러한 승리보다도 네. 공화당의 승리가 좀 어느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 그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FOMC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은 그런 규모 측면에 있어서 규모가 좀 적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1월 1일 날 선거 네. 결과가 나온 후에 그다음에 FOMC 회의가 통해서 이제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뭐 제시가 될 텐데요. 그렇다 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면서 원달러 환율 뭐 10원 넘게 올랐거든요. 네. 네, 장중에 좀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이게 또 수급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도 많이 줄었고요. 선물 쪽에서 오히려 매도 물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환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는 지난 5월달 1277원을 고점으로 해서 11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이제 위안화 이제 위안화 절화 관련된 얘기와 그다음에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의해서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동안 그 글로벌 그 투자 자금들이 달러 약세 베팅을 하면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영자 원화가 추가적으로 좀 줄어든다. 그렇게 했을 때 달러 가치가 약 1% 정도 절상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달러 환율이 미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적인 측면들은 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 악화가 지수 조정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제 주가 지수 조정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다면 지금 1900선 어제 좀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네. 그 아래로 1800선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해도 될까요? 예. 뭐 일단은 1800선 네. 때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업종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그 여기 이제 갭 상승했던 날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22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 1897포인트인데요.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갭을 메우러 내려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조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쉼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지수 조정이라 하더라도 뭐 1880선, 1800 다음 달 이제 11월 달 본다 그러면 큰 밴드로 본다 그러면 1850에서 1940 정도 밴드를 바라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어제 이제 그 국내 GDP 발표도 일단 좀 다운이 됐고요.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효과, FOMC에 대한 양적 완화 효과도 이미 좀 네. 전체적으로 좀 선반영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국 지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지수인데요.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보면 지난 4월 달 고점 11200선에서 일단 뚫지 못하고 일단은 좀 저항권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이 증시 다우지수가 11200선을 뚫고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내 증시도 당분간은 기관 조정이나 지수 조정에 어느 정도 동반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정책이 양쪽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양쪽 완화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유동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겠지만 경기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쪽 완화를 좀 줄인다고 하면 경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양쪽으로 기대감과 실망감들이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반영되는 부분은 약간 좀 중립적인 측면이고, 11월 2일 날 이제 공화당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월가에서는 공화당의 승리를 항상 좀 반겨왔습니다. 네. 주가 흐름도 공화당 시절 때 많이 좀 좋았었던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이슈를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재와 어느 정도 좀 악재적인 모습들이 좀,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관망한 흐름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번 주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굵직한 이벤트들도 주 후반에 좀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 미국의 이제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11월 1일에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달에 상당히 좋았죠. 53.8로 4개월 내 최고치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 내 내수 시장이라든가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10월에도 괜찮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국내 시장으로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타난다 하면 물론 악재로 좀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벤트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 날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와 11월 3일 날 FOMC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차분히 좀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엇갈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런 측면들, 대형주의 수급적인 측면들보다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중소형주가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화학과 기계, 운수 장비 업종은 뭐 주도주가 격조로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는 추격 매수는 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으로 포커스를 눈에 맞춰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으로 한번 시선을 더 압축시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소형주도 참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최근에 좀 잘 나갔던 뭐 자동차라든지 뭐 IT 부품 이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IT하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홀딩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추격 이제 그 매수하시기에는 새로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IT 부품 업체들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이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은 신규로 좀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중에서 수급은 좋대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종목들 개별 종목들로도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수가 네. 조정받는다고는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살아있는 그런 흐름들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목을 좀 선별해봤는데 현대 홈쇼핑입니다. 네. 오늘 현대 홈쇼핑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 그룹의 홈쇼핑 관련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약 41% 지분을 갖고 있고 기타의 지분이 한 6% 정도 되면서 대주주 관련 지분이 한 5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의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점유율이 이제 올해 이제 2010년 21%에서 2014년까지 약 25%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건비라는 그 상품 소싱 및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경량세에 대비해서 50에서 6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대 그룹, 백화점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좀 발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중국 상해 홈쇼핑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독점 유선 사업자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가요 홈쇼핑과 동방이프와 합작화해서 중국 상해 홈쇼핑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먼저 진출한 그 CJ 옷쇼핑에 대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옷쇼핑 같은 경우 중국 상해 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22만원대 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26만원대까지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국이라는 시장이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중국 시장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서 선점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J 옷쇼핑이 선점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대 홈쇼핑도 이미 진출을 선언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 향후 뭐 성장성에 있어서 그동안 좀 문제로 됐었던 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현대 홈쇼핑이 약 갖고 있을 돈만 6,2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ROE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상존해 왔었는데요. 중국 진출에 대한 그 스토리에 대한 본격화로 그러한 그 밸류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이제 효율화에 대한 비용 구조에 따른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까지 약 14% 15% 정도 꾸준한 네.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제 긍정적인 수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9월 13일 날 상장하면서 주가가 13만 3,500원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난 10월 13일 날 10만 7,500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종목별 수급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 그
9월 달에 이제 10.7%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9.6%, 거의 10% 가까이, 네. 9% 이상,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그 홈쇼핑 관련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도율이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9%를 갖고 있는데, 49%를 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도에 벌써 4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외국인들이 이러한 성장성이라든가 국내 그 시장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매집들은 충분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지분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기관과 개인들의 물량들을 지금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유통 지식수가 상당히 좀 감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만주를 샀을 때 주가 흐름과 네. 향후 유통 물량들이 환주에 들었을 때 만주를 샀을 때 주가 흐름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가 흐름들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유통되는 주식수를 확 줄인 후에 그 다음에 네. 주가를 이제 부양시킬 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은 지금 현재 11만 원 초반대에 좀 머물러 있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가지 조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죠. 중국 재료도 갖추고 있죠. 성장성도 있죠.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현대 홈쇼핑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 스펙과 빅텍, 좀 재료를 많이 타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흐름 자체 분석 좀 부탁드리죠. 예, 지난주에 뭐 2020년까지 방산 수출, 7대 국가 달성,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네. 두 종목을 봤었는데 시세가 나질 않았어요. 그죠? 네.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시장의 그동안의 전반적인 기류가 뭐 대형주 중심의 장세, 어떤 유동성 부분이 좀 이 뉴스에 대한 관심, 워낙 그 거래소 쪽의 대형주 부분에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봐요. 스펙코 빅텍, 지난주에 스펙코를 3,700원 매수 추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가 3,570원 마감했습니다. 네. 추천 대비 마이너스 3.5% 진행이 됐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고민입니다. 이것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서 수익을 좀 한번 노려볼지. 근데 수급 관계를 보면요. 외국인 쪽의 어떤 수급 구조가 좀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제도 한 순매수만 해도 19,000개 정도 진입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주식 투자 매매에 있어서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필요 악이니까요. 네. 손절 가격 지난번에 제시해드린 3,300원 정도 네. 손절 오면 손절 라인에 오면은 매도를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홀딩 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예, 시장이 그 대형주 중심의 어떤 그런 장세가 일주일 동안 매기가 그런 쪽에 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소형주 쪽에서도 순환매 쪽으로 뒤늦게 이렇게 매수가 진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홀딩 유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빅텍도 시세 분출이 이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빅텍도 네. 지난 3,200원 추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종가가 어제 3,215원, 뭐 불과 뭐 0.46% 플러스 거의 뭐 보합 수준인데요. 네. 이 종목도 어제 그 외국인 수급 18,000 이런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비록 뭐 수익이 큰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그림이지만은 홀딩 유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며칠간 횡보한 모습이 오히려 뉴스를 이용해서 뉴스에 이제 시세가 몰리는 것을 피해서 네. 또 뉴스가 또 약간 어떤 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수급이 들어와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네. 지표상 어떤 그 기술적으로 봐도
한 번 정도는 양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해요. 그래서 스페코 빅텍 아직 큰 수익이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네네. 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코 쪽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 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나요?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뭐 대량 거래 전체적인 네네. 그 일일 거래량이 있어서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지만 최초 제가 추천 말씀을 드렸을 그날과 그 다음날이 좀 거래량이 좀 분출한 모습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네. 최근 한 4일 동안 많이 좀 죽어있는 모습인데요. 최초의 그 거래량 터진 6일 전, 7일 전에 그 거래량이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오유국인의 수급이 매도 매수가 약간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우위에 있는 아직 순매수가 매수 쪽 우위에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네. 홀딩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꼭 지키되 일단은 네, 그렇죠. 홀딩.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손절은 지키는 거로요. 네.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의 뉴스도 살펴볼까요? 네, 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뭐 모두들 알고 계신 서울 G20 정상회의. 네. 자, 모두 알고 계신 뉴스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3D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달 11일, 12일 G20 정상회의가 있죠. 네. 그 기간 동안에 3D 관련 이벤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내용하고요. 네. 또 그 진행 이벤트의 주체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 3D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국내의 3D 기술을 시연하는 것을 관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3D 관련 부품, 콘텐츠, 제공업체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관련 종목 물론 이제 LCD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IT 쪽 이런 업체들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3D에 대한 핵심 부품이나 핵심 어떤 모니터 이런 생산 제조하는 업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은 KDC, 젤만테크, 현대 IT, 아이스테이션, 이렌텍, TLI, CJ, CGV 자 이런 업체 이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추천 종목은 KDC. 젤만테크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DC 네. 포인트는요. 추천 포인트는 이 기업은 이제 3D 영사기 사업 비중이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국내 또 CJ CGV에 2007년부터 3D 영사기를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외 매출도 2009년 연간 210억 원 규모 영사기 관련 매출이 네. 발생을 했고요. 또 올해부터도 미국 시장에 좀 본격 진출을 시작을 함에 따라서 전체 매출의 한 30% 수준이었던 3D 관련 매출이 네. 올해 말 뭐 아직 결과치는 안 나왔지만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D 영사기 관련 업체다. 또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DC가 관련 종목의 어떤 대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3D 전용 안경 출시 뭐 이런 부분도 소모품이지만은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수급 동향 지난 최근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 날 차트를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그때 빵 때림으로 양봉이 팍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차트가 제가 보면 상당히 미인 차트예요. 네네.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흘러내린 부분. 지난 5월, 6월, 7, 8, 9월, 10월 중순까지 해서 말이죠. 계속 흘러내리다가 그야말로 거래량, 일일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상승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상당히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매수 가격 이것은 동시호가 3,130원 정도 들어오네요. 네.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가격 3,200원을 말씀을 좀 여기 기재를 해놨는데요. 3,200원 이하 가격
지금 3,130원 정도 네. 저 정도도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DC 같은 경우 과거 뭐 10,0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고 예, 예. 많이 내려왔었고 그만큼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를 네. 해볼 만도 한데 뭐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은 없나요? 예, 장기간에 걸친 하락이 좀 부담을 많이 해소를 시켜준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 종목 뭐 여러 종목들이 시장에서 순환매를 거치면서 모든 업황들이 한 번씩 네. 다양하게 상승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업황만큼은 KDC 뭐 오늘 잘만테크 이런 종목은 차트가 동일한데요. 네.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그 유동성 장세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의 어떤 매수의 어떤 그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 최근에 매수자가 좀 진입이 된 것으로 봐서는 이제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거든요. 네.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의 네. 어떤 터닝 포인트 있지 않느냐, 추세 전환의 네. 포인트 있지 않느냐. 그것은 거래량으로 우리가 네.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정 수준의 그 저항선이 있다면 어느 선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고점을 보면은 이제 6월 초순경에 5,500원 자리거든요. 네. 5,500원 자리인데 최근 한 열흘 동안의 거래량으로 보면 네. 물량을 소화를 그동안에 물려있던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것은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 트렌드를 주고 있다는 것은 네.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를 해 나가면서 네.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이 많이 형성된 부분이 6월 초순경입니다. 5월 말, 6월 초순경. 거기가 이제 가장 최대 저항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단순 수치로 말이죠. 네. 15% 정도만 제시를 지금 기재를 해 놨는데요. 일단, 네. 단순 기재로 15%, 3,680원 기록을 해 놨습니다. 네. 시세 흐름이 3,700원 이상도 가게 된다고 하면 추세 어떤 흐름이 지금 터닝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역추세로 가지 않는 한은 네. 15% 이상도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그 수준으로 보고 네. 차후를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뭐 일정 부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손절가 네. 수준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손절은 10%만 네. 잡아봤습니다. 네. 2,880원인데요. 그 자리가 최근에 이제 터닝한 자리 정확하게 치면은 지난 10월 18일 날 양봉을 처음 발생시킨 그 자리거든요. 네. 그 자리까지 밀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네. 추세이죠. 네. 그 자리에 2,880원대 거기서 손절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네. 폭을 상당히 좀 넓게 주셨는데 두 네.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잘만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만테크 이 업체는 네. 주 사업부가 이제 컴퓨터용 냉각 쿨러를 전문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3D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3D 필터 모듈을 제조를 하고 있고, 3D LCD 모니터, 또 최근에 이제 3D 입체 안경 제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D 영화나 TV를 보려면은 안경, 3D 안경을 쓰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제 종가가 4,13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차트 구성이나 수급 관계도 보면은 최근에 수급도 뭐 1일 평균 거래량 동일합니다. KDC와 네. 동일한 그 날짜에 동일한 위치에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14일 이후에 평균 1일 평균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KDC보다는 조금 더 한 이틀 정도 앞서서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장기 하락 추세가 그동안 진행이 됐었죠. 네. 그것도 4월 이후에 4, 5, 6, 7, 8, 9, 10월까지 해서 장기 하락 추세 현재 이제 추세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캔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또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세가 전환이 됐다 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장기간 소외를 받다가 이제 거래량 분출 그런 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이게 바닥권 매수거든요. 네. 펀더멘탈만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화면을 예. 보니까 뭐 9월쯤에도 큰 갭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갭으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상승, 뭐 하락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갭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뭐 이 점에서는 부담은 없나요?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갭을 메꾸느냐 못 메꾸냐 그거에 따른 어떤 강도를 보면서 네. 그 종목이 매수세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갭을 지금 다 메꾸고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 추세 전환에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매수 가격은 4,100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100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것도 단순 수익이 일단 4,715원 15%만 제시를 해봐 드리는데요. 네.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KDC와 마찬가지로 그 전환된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15% 이상 추세를 계속 어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될 때 말이죠.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1파, 2파, 3파 항상 파동에 의한 파동은 하나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투자자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파가 나오고 또 2파가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1파 자리에 눌림목 지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2파동이 나올 만하고요. 네. 최저 이제 3파동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15% 이상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네. 파동을 해석하고 읽어 나가실 때는 네. 기준선을 잡아서 그 종목을 계속 홀딩을 하시면 돼요. 네. 가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20이동 평균선이죠. 네. 20이동 평균선이 우하향하지 않는 한은 이런 차트의 위치에서는 계속 홀딩으로 들고 가셔도 좋죠. 20이동 평균선이 우하향하거나 20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하향하는 캔들이 형성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 이거 추세가 이제 마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아직까지는 1파동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차트가 재밌어요. 두 종목이 네.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데 힘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더 쏠릴까요? 잘만테크가 더 힘이 있다라고 봐요. 네네. 잘만테크 거래량으로 단순하게 보셔도요. 지난 10월 14일 날 거래량이 340만 개 거래량이 분출됐습니다. 네. 340만 개 거래량이 이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거래량 크기만 봐서도 바닥권에서 지금 340만 개면은 저게 힘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네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만테크 그리고 또 KDC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IT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이 최근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코스코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17만 1000원 선을 걷고 있는 현대차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역시 좀 약세를 보였었죠. 오늘도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6% 내리면서 현대중공업 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화학은 0.5%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0.7% 오르고 있습니다. 라흥찬 회장이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게 또 어떤 재료로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KB금융, 한국전력은 변화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0.2% 소폭 내리고 있고요. SK에너지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6%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0.3% 내리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0.5% 내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여전히 좀 불안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 급등을 하면서 다시 23,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보합권이고요. 롯데쇼핑은 1.3%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보합권, KT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유통업종 흐름이 괜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0.4% 조정을 받고 있고요. LH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흐름 괜찮습니다. 13만원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0.2%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저희가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30선에 올라섰습니다. 오랜만에 530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요. CEO쇼핑, 코스코 ICT, 메가스터디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CJ오쇼핑과 메가스터디는 중국 진출 소식을 밝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8%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OCI 머티리얼즈 동구처럼 부합권이고요. 네오스 게임즈는 1.1% 급등하면서 5만원 선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상황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일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는 좀 불안심리를 키워줬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에는 좀 추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함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부터 강보합권에서 시작한 뒤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 초반에 장 개장 전에 발표됐던 하이닉스 실적이 1조를 상회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자체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은 장 초반에 66억 원을 매수하고 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던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업 중에 오늘도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30선마저 넘어서면서 시장의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뚜렷한 매매 패턴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IT, IT 부품, IT 하드웨어 같은 IT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업종분들의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이 외국인이 매수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좀 하락 압력을 더 받았던 것은 프로그램 매물이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에서는 외국인 매도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장 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연결 기준으로 1조 원 매출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졌고 하이닉스가 뭐 1%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IT 업종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썩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 어떤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뭐 운수장비 최근 들어서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운수장비 업종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장 초반부터는 뭐 뚜렷한 매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매수 순위 1위를 날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하면서 시장의 상승세, 반등세를 좀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후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IT 관련 업종들이 코스피 대비 지속적으로 언더포폼을 했고 그리고 이익 하향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관심 권에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면을 보니까 삼성전자 초반에 좀 하락하다가 전환이 됐네요.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괜찮아요. 530 넘어섰고 지금 531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은 지금 중기 저항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0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했다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히 프로그램 매물이라는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점도 시장에 있어가지고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경민 연구원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일단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을 네.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스피나 대형주 상황을 좀 감안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는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매매 탄력이라든지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도 코스닥이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 트레이딩에는 뭐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매기를 확산시키고 종목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좀 압축적인 매매 전략이 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리서치센터의 배진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밤사이 미 지표 호조와 양적 완화 축소 전망에 따라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서 강세를 보였고 NGF에서도 달러원 1개월 물이 30원대로 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31원에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는 29원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환율 쪽도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전망은 어떻죠? 예, 먼저 전일장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달러화의 전반적인 강세와 달러 위안 고시환율의 상향 조정과 규제 우려로 33.2원까지 고점을 높이고 내고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전일 대비 11.2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FX 스왑 포인트와 스왑 베시스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왑 포인트의 경우에는 9월 초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최근 한국의 금리 인상 기대 악화와 수주 관련 선물한 매도 또 규제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환율 급등 이전에 스왑 포인트가 하락한 바가 있지만은 현재 상황과는 좀 다른 점이 CDS 프리미엄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만 옵션 변동성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해치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규제 리스크에 대한 그 해치 수요가 유입된 결과로는 볼 수가 있지만은 네. 주가 변동성은 안정적인데 반해서 통화 변동성은 상승세로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달러 약세 속도에 대한 부담을 좀 엿볼 수가 있는 점입니다. 네.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고 달러 약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는 환율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규제에 대한 부담과 개입 경계가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확인 전까지는 1,100원대 초반에서 변동성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될 듯 보입니다. 장중 네. 글로벌 환시 동향과 달러 위안 환율에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금일은 1,130원대 초중반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주택 경기 호전과 그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그 미국 채금리가 6거래일 연속 반등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에서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아웃틱 하락 개장하는 등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또 자본 유출입 규제 때문에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제장 내용도 분석해 보고요. 전망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일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GDP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확인을 하였고 9월 금통위 의사록에서의 금리 인상 의견에다가 미 국채 금리의 반등세가 지속된 데다 또 달러 환율의 급반등 또 자본 유출입 규제 논의 등 약세 모멘텀이 부각이 됨에 따라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는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3분기 GDP는 기저효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지만은 민간 소비 확대로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연내 6%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하락 등의 그 금리 우호적인 모멘텀이 반영되었던 시장 여건에서부터 내수 개선과 자본 규제 등 그 비우호적인 모멘텀이 돌출하면서 시장 여건이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채권 시장의 가격 기간 조정 수준도 시장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원화 약세와 스왑 베시스 확대 등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또 단기간 내에 악화되었던 시장 심리의 호전이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우호적인 모멘텀으로 금일 채권시장은 전일의 약세 분위기가 개장 초에는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채 선물이 반락 시에는 지난주 저점인 112.3포인트대 또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35%에서 1차 지지가 좀 예상이 되고요. 장 마감 후에 발표될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의 급감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장 후반에는 반발 매수의 유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채권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잼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 현재 주식시장 살펴보도록 하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현재 시황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사실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3일 전에 이제 대규모로 5천억, 뭐 6천억 사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네네. 외국인 매수세가 확실히 어제도 뭐 순매수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 규모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네. 오늘 아침에도 매수가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매도로 들어섰는데 네. 이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 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 이목이 이제 4주로 임박한 FOMC 그쪽으로 쏠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미국 쪽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은 이제 거의 주식시장에 반영한 상태이고요. 네. 이제 국채 매입이라든지 그런 어떤 추가 양적 완화 기존에 나온 정책이 아닌 11월 3일날 나오는 정책에서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이제 매수 금리를 줄였고 오늘도 이제 뭐 순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장 막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과 어떤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금일 국내 증시 보시면 내주 초까지 눈치 보기 장시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지는데 네.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오늘도 어제 이어서 개인이 좀 순매수가 아침부터 한 300억 좀 안 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네네. 기간이 2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마이너스 8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강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옵션 만기 전까지도 많이 쌓였었는데 옵션 만기일 10월달 옵션 만기일 때 많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며칠 동안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수가 일어나면서 또 다시 거둬들이고 이런 양상이 하루하루가 너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네네. 오늘도 뭐 베이시스가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만약에 선물 매도가 여기서 좀 더 강화가 된다면은 네.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뭐 굵직굵직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 중에 그리고 장 마감은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실적은 좀 많이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것들도 역시 실적 기대감에 주식이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면 코스닥 쪽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코스닥의 상승세도 이런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예, 코스닥은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어제도 530선 터치를 했다가 좀 무너졌었는데 네네. 오늘도 코스피는 지금 5포인트 빠지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0.63포인트 지금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어제는 이제 코스닥에서도 그동안 뭐 한 2주 전에 IT주에 좀 반등이 좀 놀랍게 일어났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높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렸단 말이죠. 기관 매수가 일어나면서. 금일도 뭐 CJ 오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코스닥 대형 종목들이 포스코 ICT 뭐 이런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지금 플러스를 나오고 있는데 네네. 코스닥 장세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쉬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은 먹으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오히려 대형주가 지금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뭐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제가 계속 눈에 말씀드리는 외국인의 매수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운수장비나 화학업종 오늘 뭐 운수장비 외국인이 또 소폭이 나면서 사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 규모에서는 매도로 나오고 있지만 그런 업종에 한해서 종목별로 차별화를 시키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운수장비 업종이라면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현대차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오늘도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좀 소폭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동안 사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3인방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업종을 외국인이 거의 8월, 9월, 10월 연속적으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사들였단 말이죠, 시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7월부터 뭐 누적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지금 3개월 동안 국내 시장에서 10조를 샀거든요. 네. 운수장비 업종, 흔히 말하는 자동차 업종을 거의 4주 정도 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화학 업종에 대해서 한 2조 넘게 샀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상품의 60%를 운수장비랑 하부 업종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외국인이 소폭 터더라도 그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차익 실현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당연히 조정받아서 사야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 같은 경우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고 1조 매출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주가 흐름 자체도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네. 뭐, 오늘 실적 발표, 지금 장 개장 전에 나왔는데요. 뭐, 매출, 영업이익, 뭐, 단기 수익이 당연히 좀 예상처럼 좋게 나왔고요. 네네. 다만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먼저 빠지긴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세 몰리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제 이틀 동안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차익물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요. 오늘 실적이 어쨌든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플러스는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들어가 볼만하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보이고요. 우려가 됐던 전기, LED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업황 둔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LED 쪽 뭐 한 번 더 살펴드리면은 이쪽은 지금 4분기 뭐 실적이 썩 좋게는 안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주 정도 돼야지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 쪽은 좀 역시 단기 트레이딩 빠지면 좀 많이 빠지면 좀 샀다가 조금 올라오면 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어제 실적을 내놓았는데 괜찮다라는 평가거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쇼핑도 어저께 실적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요.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이상 증가했고 매출도 20% 이상 증가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사실 예전에 공모가 이제 상장된 이후에 이제 얼마 전에 그 공모가를 넘어섰고요. 네네. 신고가를 넘어서는 이제 종목군에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시면은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주식시장 어떤 위험자산 쪽으로 몰리면서 그리고 환율에 연동돼가지고 하악이나 어떤 앵고현상 운수장비 쪽이 갔는데 그 대안으로서 또 조정받을 때 이런 유통주들이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선순환 매적으로. 유통주 역시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뭐 현대백화점 이런 실적이 되는 유통 내수주에 대해서는 네네.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코스닥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중국 수혜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해서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몇몇 기업들이 있죠. 메가스터디, 뭐 CAO쇼핑. CAO쇼핑 같은 경우는 오늘도 흐름이 괜찮고 제가 잠깐 차트를 봤더니 놀랍네요. 괜찮습니다, 흐름이. 네, 뭐 CAO쇼핑, 뭐 말씀하신 메가스터디 역시 코스닥 네. 쪽에서 중국발 영향으로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거죠.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있다면 코스닥에서도 대형주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얘네가 단순히 중국발로 지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실적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역시 펀더멘털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흐름이 좋은 거고요. 역시나 코스닥은 근데 수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CJ50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차트적으로 뭐 높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격 조정이 벌어질 때 다시 모았을 때 5일선 11선 모았을 때 충분히 매집을 해서 네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게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네.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CAO쇼핑 그리고 또 메가스터디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장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FOMC가 4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건데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환율입니다. 외환시장인데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1.2원이나 급등을 했거든요. 네. 1128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환율이 소폭 한 2원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도 지금 달러 약세에 기반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네. FOMC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러가 뭐 반등할 수 있느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겠느냐 이걸 지금 감망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환율 시장은 결국에 그리고 환율 시장에 의해서 변동되는 게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입니다. 아침에도 지금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700억 정도로 규모를 줄였는데 네. 결국에 선물이 현물 시장 움직이는 웩터 현상이 오늘도 자지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웩터는
프로그램 베이시스는 계속 안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하면 내일 오전 정도까지 좀 코스피 시장 좀 조정 국면으로 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좀 기다렸다 좀 사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네. 악성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 이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온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좀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히려 좀 크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어떤 단발성. 왜냐하면 변동성이 주식시장은 지금 자극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환율에 만약에 변동성에 좀 나는 개의치 않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말씀드린 아까 롯데쇼핑이라든지 어떤 탄력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내수주 쪽으로 조정받을 때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상황 1907을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530을 회복했습니다. 530에 딱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11원 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2원 9전 오르면서 1130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센정시에서 추가적으로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